전화라 제발. 왜? 야야야, 너 고등학교 때 앨범 갖고 있어? 갖고 있으면 뭐? 야, 너 지금 어디야? 나 니네 집 앞이니까 앨범 가지고 나와. 나 못 나가. 안 나가. 야! 우리 안 보기로 했잖아. 전화하지 마. 그럼 니네 집으로 쳐들어간다. 미쳤어? 미친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앨범 갖고 나오라고. 집 앞이라니까. 갑자기 앨범은 왜? 아, 퀵으로 보내줄 테니까 주소 찍어줘.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. 야! 집 앞으로 오면 어떡해. 어른들 보시면 어쩌려고. 우리 집 오기 전에 놀이터 하나 있어. 거기서 봐. 너 민수진 알지? 고딩 때 민뚱땡이. 걔는 왜? 아, 타봐. 네 얘기니까. 빨랑 얘기해. 갤러리 갔다가 걔 만났는데 나 못 알아봤잖아. 지방흡입을 얼마나 했는지 초딩 하나 쑥 빠져나갔어.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다 뜯어고치고. 거기다 대박 샀고. 너 자만당 김만표 알지? 며느리. 그래서? 걔가 그거 갖다가 나 협박하잖아. 내가 얼마나 섬짓했는지 알아? 그 네 얘기까지 막 들먹거리면서. 내 얘기?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. 걔가 그거 가지고 소문내면 어떡하지? 아, 진짜 불안하고 불길해. 걔가 너한테 그럴 이유 없잖아. 사람 일 어떻게 알아? 야, 고딩 때 민뚱땡 사진 있으면 다 챙겨놔. 걔가 나 협박하면 나도 걔가 왜 민뚱땡인지 다 까발릴 거야. 다시 말하는데 우리 만나는 거 안 돼. 어른들하고 하는 약속이야. 아, 그럼 전화 받아. 전화도 하지 마. 너 쫓겨나고 싶어? 야, 급하면 할 수도 있지. 친정은 일 생겼는데. 그럼 연락 안 해? 그건 예외 중에 예외고. 어른들 아시면 너랑 나 쫓겨난다고. 야! 니네 시어머니! 시어머니!